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폴스타, 그 볼보의 폴스타를 타고 나왔는데요. 볼보의 폴스타는 볼보에서 고성능 라인업을 담당하는 차종이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오늘은 S60을 지금 현재 타고 있습니다. 네. 네. S60을 우리 미녀 기자 윤수정 기자가 네.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폴스타는 네. 이제 튜닝 업체인데요. 그렇죠. 네. 튜닝 업체 폴스타를 이제 볼보에서 2015년에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볼보에서는 원래 되게 안전한 차를 그렇죠. 강조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번에 스포츠, 네. 스포츠카 같은 네, 네. 네 그런 차가 모양은 세단인데 네. 나와서 네. 네 되게 이제 출시하고 나서 네.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네. 이 차의 출력이 어떻게 되죠? 출력은 367. 최고 출력. 네, 최고 네. 출력이 네. 최대 토크가 네. 47.9. 47.9. 360마력이 넘어가고 네. 토크도 47이 넘어가면서 숫자로 봤을 때는 고성능 네. 차가 맞아요. 네. 네, 고성능 차가 맞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 S60 그 바디를 기반으로 만든 자동차인데 네. 이제 제가 S60을 이제 자주 타봤는데. S60과는 완전히 다른 차예요. 일단은 뭐 차체에서 느껴지는 강성감이나 이런 거는 네. 상당히 좋고요. 운전했을 때 이제 뭐 아주 차체가 짱짱한 느낌이 상당히 안전한 느낌과 동일하게 네, 주고 그리고 가장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스티어링 피드백이 되게 무겁거든요. 상당히 무거워서 역시 고성능 차다운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의 S60 같은 경우에도 네. 스포티함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전륜구동 자동차치고 대단히 스티어링 느낌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운전하는 뭐 재미 그리고 제가 뭐 지금까지 볼보 자동차들의 시승기를 썼을 때도 뭐 준수한 모범생이다. 준수한 모범생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마치 이 S60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모범생이라 공부를 잘해 근데 운동도 잘해 그다음 잘 놀아 약간 그런 엔치나 같은 스타일 네. 네.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기존에 없던 패들 시프트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변속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이 볼보가 또 아까 구동 방식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사륜 구동이라고 그렇죠. 사륜 구동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출력이 높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전륜 구동 자동차들 중에서 300마력이 넘어가는 차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사륜 구동 같은 느낌은 사실 크게 나지는 않아요. 네. 그 직선 구간 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네. 사륜 구동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둔한 스티어링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율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륜 구동 같지도 않고 사륜 구동 같지도 않고 약간 뉴트럴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차값이 일단 높고 차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정말 네, 비싸더라고요. 네, 이게 7천 얼마죠? 7,800에서 네. 900만 원이라고. 7,800에서 네. 900만 원. 거의 8천만 원이죠. 원? 네. 그래도 이게 다 팔렸다고 하는 정도니까. 네.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도 우레탄이에요. 눌러보세요. 꽉 눌러보세요. 꽉. 꽉 눌러봤어요? 네. 좀 떼어보세요. 떼었어요. 고장났네. 농담이고요. 저는 이렇게 눌리십니다. 네. 우레탄입니다. 우레탄.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어서 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했고요.
여기는 이제 크롬 소재인 것 같은데 네. 크롬 소재로 돼서 약간 세련미를 주려고 했고 볼보가 예. 시트 잘 만들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네. 아주 잘 만들기로 유명한데 시트가 네. 알칸타라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스티어링휠에도 그렇죠. 들어갔어요. 스티어링휠에도 알칸타라가 들어갔고 또 시트에도 들어갔어요. 네. 근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S60하고 똑같네요. 네, S60 시트랑 기존 S60 시트랑 똑같아요. 네. 네, 똑같은데 부분적으로 알칸타라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 윤수정 기자가 좋아하는 이 몸을 감싸주는 느낌, 나를 안아주는 느낌, 그 안아주는 느낌이 네, 그게 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등을 딱 이렇게 했을 때 약간 그렇죠. 안아주는 느낌. 그 윤수정 기자 좋아하는 남자 배우 누구죠? 누구였죠? 김우빈이었나? 네. 김우빈 씨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네, 그러니까 어깨 좀 이렇게 넓으신 분이. 어깨 넓으신. 나. 그만. 촬영 중단할게요.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S60 시트가 진짜 편하고요.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볼보가 만약에 후방에서 추돌해서 사고가 났을 때. 네. 뒷좌석 시트가 네. 망가지면 네. 그 값이 엄청나다. 그만큼 볼보의 시트가 좋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실제로 편하고요. 지금 상당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이 시트가 주는 거예요. 네. 네. 장거리를 달릴 때는 네. 또 시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중요하죠. 네.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해야지 오래 맞아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옆에 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차체가 네. 좀 무거운 느낌? 무거운 느낌? 네. 차체가 무겁다기보다는 묵직한 느낌이에요. 네, 예, 묵직한 예. 느낌. 그래서 그 묵직한 느낌이라는 것은 차가 이제 고속으로 우리가 달렸잖아요. 그죠? 네. 예, 고속으로 달릴 때도 불안정한 느낌 없이 차체가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서 네, 달리는 느낌 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정 기자가 얘기했던 네, 무거운 바로, 느낌 바로 그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묵직한 느낌이고 그 부분이 이제 뭐 우리 아바떼 시승을 했었는데 네. 고속주행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선배가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이제 볼보 폴스타는 해낸 거예요. 네. 물론 차값이 얼만데 차값 차이가 얼마나 차값이 뭐 3배가나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네. 그래도 고속으로 이렇게 달릴 때 안정적으로 그쵸. 달릴 수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속도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고. 안전하다는 네. 느낌을 딱 받는 것 같아요. 고속 주행을 해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과격한 주행을 해도, 뭐, 차선 변경을 해도. 네. 예, 그래도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운전하는 사람도 상당한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런 안정감 때문에 더 과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큰일 때문에 납니다, 예, 그럴 때는 예. 타이주유는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목숨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서스펜션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올린 서스펜션이 원래 오토바이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좋은 오토바이에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걸 자동차에다가 이제 달았다는 건 상당히 좋고 물론 자동차용 파츠들도 많이 나오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300마력, 350마력이 넘는 고성능 차인 건 확실하고요. 토크도 상당하고 우리 네. 윤수정 기자가 선배한테 아까 귀뜸해줬는데 네.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결합되어 있는 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네, 터보차저의 단점, 슈퍼차저의 단점을 이렇게 둘 다 서로 보완하면서 네. 상당한 출력을 만들어낸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악셀 가속 페달을 제가 네. 전개했을 때 지금 살짝 가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개했을 때 지연 현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네.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지금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지금 탑재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마찬가지로 선배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발 띄었죠? 지금 카메라 보이시죠? 네. 지금 발을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네. 앞에 여기 보여요? 여기 와서 봐봐요.
그러니까 차 거리, 차랑 두 대가 있죠. 네. 네, 그 계기판에 나와 있는데 이제 차량 거리를 서로 재서 이제 이렇게 하면 늘어나죠. 네. 요 누르면 늘어나죠. 네, 줄어들죠. 네. 그래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 있어서 앞 차와의 거리를 이 차가 잡아준다. 그리고 추돌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도 본인이 밟아준다. 근데 이 인식률이 상당히 뛰어나요. 네. 네. 선배가 되게 부드럽게 운전 잘하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밟은 것처럼 편안하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안전한 차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볼보답다. 그런 기능이 다 탑재되고.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차 안전한 거 알지? 안전한데 빠르기까지 해. 너 한번 달려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자, 약간 길이 뚫려있어서 제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변속기를 수동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네. 몇 단 변속기가 들어갔었다고 했죠? 8단 변속기. 8단. 맞아요. 8단. 8단에서 더 안 올라가네요. 8단까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너무 당연한 것을. 네. 윤지영 기자 이런 거 저번에 제가 한번 해봤고요. 네. 8단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네. 변속기를 낮춰볼게요. 네. 자, 변속기를 낮추면, 엔진 회전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4단이고요.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3단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4단으로 달릴 적당한 속도고요. 네. 아, 상당히 반응이 빠르네요. 제가 추월을 한번 해서 달려보겠습니다. 6000rpm 넘어갔습니다. 네. 6000rpm 넘어갔고 6500rpm에서 울컥거림 현상이 일어나서 변속을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속을 지연시켜주고 있어요. 6500rpm에서 지금 울컥거리죠? 네. 네. 변속을 위로 올려달라는 얘기고요. 네. 6500rpm까지 차가 변속을 지연시켜줍니다. 그 대신에 6500rpm에서 레드존이 시작이 되는데 그 레드존 이후에는 더는 안 올라가네요. 7000rpm까지는 쓸 수가 없네요. 네. 변속기 반응도 수동 변속 시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활성화시켰거든요. 지금까지 시승하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네. 확실히 좀 지금 약간 놀랬거든요. 네. 엔진 반응이 되게 빨라졌어요. 네, 굉장히 빨라졌고, 지금 6000rpm까지는 그냥 쓰고 있어요. 네네. 그냥 자연 그 차가 변속할 수 있도록 그냥 S 모드에 놔져 있는데, 네. 지금 반응이 상당히 빨라졌고요. 네. 배기 소리도 더 커졌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확실히 확 느껴지죠? 네, 확 느껴집니다. 자체가, 차가 좀 바뀌었다. 이제 기름은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겠지만, 그래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네. 지금 약간 차가 달라졌어요. 연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네. 엔진 소리보다는
차를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네.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볼보답게 그런 것 같아요. 안전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고성능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콜스타가 멋진 네. 표현을 멋진 표현인가요? 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내가 이 차 제어를 시켜줄 테니까 네. 너 한번 그 내 울타리 안에서 신나게 한번 놀아봐. 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안전이 기반이 돼서 네. 안전과 고성능 두 가지 모드를 양립시켰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가격은 결코 아니지만 네, 충분한 가치를 발휘할 것 같고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이미 다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는 다 팔렸죠. 네, 사실 수가 없는데 네. 이런 뜨거운 반응이라면은 폴스타를 네. 또 다시 금방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카이주에서 평가하는 폴스타는 좋습니다. 좋아요. 수정 기자, 여기 지금 하늘이 맑은데 비가 오네요, 그죠? 이건 무슨 일이죠? 이건 민트레보다 저렴식 여우가 여우요? 호랑이 아닌가요? 여우도 있지 않나요? 여우도 있나요? 네. 아, 여우는 처음 들었는데 당나라에서 오셨나? 호랑이 장가가는 날, 호랑이 여우 시집가는 날. 아,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에요? 그럼 여우의 남편은 호랑인가요? 재미없어요. 노잼. 노잼입니다. 노잼이라고 해서 노잼이고요. 다시 운전에 다시 출발합니다.